오리씨입니다. 오늘은 오리씨가 사용해본 아이라이너 제품들을 비교해드리고요. 블랙과 브라운을 반반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꾸! VT고요. 안에 블랙 콜라겐 팩트 로즈 에디션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수분감이 있고 손등샷을 보여드리면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커버력이 엄청 높은 제품이 아니라 정말 가볍게 메이크업을 하시거나 데일리로 하기 딱 좋은, 진짜 커버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윤기가 나서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느낌이거든요. 21호라서 조금 밝을 수 있는데 커버력이 높은 제품이 아니니까 조금 밝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마에 해보면 얼마나 밝은지 나올 거예요. 저는 22호 피부톤이고 웜톤의 건조한 건성 피부입니다. 굉장히 촉촉한 느낌이네요. 좀 밝네요. 조명을 받아서 좀 더 밝게 볼 수는 있습니다. 눈가에도 살짝 바를게요.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한 번 더 커버를 줄게요. 요거 바른 느낌? 다이소 파우더 브러쉬. 아이브로우는 슈에무라. 슈에무라 쓸 건데 좀 진한 거는 외곽에 쓰고 안쪽이 연한 거 쓸게요. 제가 오늘 뷰러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 종류별로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구입한 키스미 아이라인을 보여드릴게요. 세 가지인데 요거는 펜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젤 펜슬이고 요거는 제가 항상 쓰는 붓펜 타입이에요. 요거 두 개를 제가 또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요거는 브라운인데 사실 제가 요거는 브라운색을 좀 되게 좋아해요. 요렇게 돼 있는 젤 펜슬 타입은 제가 되게 많이 썼어요. 키스미 뿐만 아니라 케이트도 썼는데 케이트도 무난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없어서 비교를 못 해드리는 거였지만 얇게 생겼는 요렇게 젤 타입의 펜슬들은 일반 펜슬보다는 조금 더 얇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렸을 때 번짐이 좀 덜한 제품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제품 좋아해서 산 건데 이렇게 브라운색은 요런 느낌이고요. 브라운색이 이게 엄청 연한 브라운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땐 딱 좋은 그 느낌이고요. 블랙이랑 보여드리면 또 차이가 날 거예요. 블랙 느낌 좀 차이 있죠? 그래서 블랙도 굉장히 얇게도 그릴 수 있고 진하게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왜 샀냐면 사실 이걸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붓펜 타입을 그리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반 발라볼게요. 발리는 발림성은 되게 발림성이 좋아요. 이 느낌? 앞으로 꺼내는 걸 뒤로 빼진 마시고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잘 불어져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요 앞에 부분에 바를 때도 좀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리고 눈 밑에 점막 이런 데 바를 때는 붓펜 타입보다는 펜슬이 좋긴 하지만 이제 저는 펜슬로 안 그리고 붓펜 타입으로 그리면 좀 이렇게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긴 하더라고요. 힘을 빼고 그리면 요 느낌이고요. 끝에도 살짝 바를게요. 아이라인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인데 제가 원래부터 눈이 좀 큰 편이라 가지고 아이라인을 하면 더 또렷하긴 하지만 눈이 크게 보인다, 엄청 커 보인다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점막에 바르기 때문에 티가 많이 안 날 수 있지만 요 느낌 그래도 티가 좀 나죠. 발라볼게요. 점막에 이렇게 들어서. 저 점막에 바르는 거 왜 좋아하냐면 눈을 감았을 때 아이라인 한 티가 별로 안 나면서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아합니다. 이 중간 동자에 많이 바르면 눈이 너무 동그랗게만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별로 안 이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요 끝에까지만 발라요. 요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브라운색은 요런 자연스러운 느낌. 요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조금 더 진하게 바르지만 워낙 얇게 바를 수 있는 제형이기 때문에 살짝만 바르면 진짜 자연스럽고요. 이게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번짐 좀 덜하고 요건 블랙입니다. 이 블랙은 블랙 다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바를 때 싹 그어지면서 이렇게 또렷한 느낌. 그러니까 면접을 보시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땐 차라리 블랙이 훨씬 좋아요. 블랙도 밑에 언더라인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블랙을 언더인 잘 안 바르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이제 비교를 위해서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런 느낌. 확실히 다르죠.
자, 요게 지금 샤프오 블랙입니다. 옆에 지금 블랙 여기 키스미 블랙 옆에다가 좀 발라볼게요. 요것도 얇게도 바를 수 있고 굵게 바를 수 있는데 키스미보다는 조금 더 블랙이 좀 더 센 블랙이에요. 붓펜 타입을 세 가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전 이거는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클리어는 잘 안 쓰게 되는 게 제가 또 붓펜 타입을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키스미 블랙 브라운 컬러고 요거는 샤프 오 클리오고요. 요건 에뛰드하우스의 올데이 픽스입니다. 무조건 저렴하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내 눈에 잘 맞는 건데 제 눈을 좀 검검해보면 여기가 좀 처진 눈이라서 여기랑 여기가 닿으면서 자꾸 여기에 뭔가 묻은 것처럼 떨어져요. 특히나 여름에는. 근데 그나마 키스미 젤 라이너는 조금 덜 번져서 쓰고요. 그 위에다가 붓펜 타입 바릅니다. 키스미 블랙 브라운 컬러는 블랙에 가까운 브라운인데 브라운보다는 진하고 블랙보다는 연한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눈이 또렷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 브라운 쓰시면 되고요. 제가 그나마 두 번째 선호하는 게 에뛰드하우스의 올데이 픽스 펜 라이너입니다. 이건 브라운인데 이것도 좀 블랙에 좀 가까워요. 이거는 좀 더 진하죠? 진짜 이게 브라운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진합니다. 이거는 진한 블랙에 좀 가까운데 이것도 블랙 브라운인이란가 생각하는데 이게 브라운이거든요? 근데 브라운 중에서 진 브라운이에요. 지금 키스미랑 비교했을 때는 정말 키스미는 이제 블랙 브라운 같고 요거는 진짜 브라운이 아니라 블랙이 가깝고요. 너무 연해요, 브라운이. 생각보다 브라운이 되게 연하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은 진짜 클리오가 가장 연한 브라운에 가깝고 그 다음에 에뛰드하우스는 블랙이 가깝고요. 그 위에 키스미가 블랙 브라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끝부분에 살짝 이렇게 일자로 그린 다음에 얇게 그릴 수 있고 이게 편하거든요? 하고요. 이렇게 난 자신 없다 하면은 여기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리시면 이렇게 수평으로 그리시면 되거든요? 반대편에는 에뛰드하우스 발라볼게요. 자, 요것도 그리기 편하려면 이렇게 딱 짚고 그리면 돼요. 자, 여기 검정색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서 그리면 옆에다가 살짝. 근데 이게 자세히 안 쳐다보면 잘 몰라요, 여러분. 블랙에 좀 가까운 느낌이 에뛰드하우스거든요. 브라운 색깔인데. 근데 블랙은 조금 더 진해요. 근데 저는 브라운 색깔인데 블랙에 가까운 느낌을 좋아해서 블랙 브라운 아니면 브라운인데 좀 진한 브라운을 선호합니다. 언더라인 쪽 있죠? 이런 데다가 파우더를 살짝 좀 발라서 이렇게 번지지 않게끔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유분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좀 잘 번지는 게 있어요. 요 라인을 안에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서 이 라인을 좀 발라주면 파우더가 조금만 지나가도 번짐이 좀 덜하기 때문에 블랙에도 좀 자연스러우려면 브라운색을 좀 발라주면은 좀 더 자연스러워져요. 너무 안 바르고 아이라인만 발라놨을 경우에는 확실히 번짐이 심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예 유분기가 많고 이러신 분들은 아이라인 고르실 때 붓펜 타입이 훨씬 좋습니다. 젤 라이너보다는. 그래서 좀 귀찮다, 나는 손 떨림이 심해서 못 쓰겠다 이런 분들은 젤 라이너 바르고 붓펜 타입 바른 다음에 파우더 처리 잘 해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키스미랑 그 다음에 컬픽스 이렇게 마스카라를 발라볼게요. 다 볼륨이에요. 저는 볼륨 컬이 더 마음에 들어서 위에 있는 내장 아이를 좀 닦거나 아니면 아예 휴지로 닦아내시는 방법이 가장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마스카라 전에 저는 픽서를 발라요. 그거는 에뛰드하우스 제품을 주로 쓰는데 닥터 마스카라 픽서 중에서 컬러 픽서를 바릅니다. 눈 밑에도 발라줄게요. 저는 에뛰드하우스 요 컬픽스 마스카라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품들은 비슷비슷한데 근데 볼륨감은 확실히 키스미가 조금 더 낫긴 하거든요. 저는 피카소 브러쉬인데 요거는 포니 14번 브러쉬입니다. 저는 이렇게 파우더를 좀 제대로 발라주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안씨 브러쉬 에보니 37번이에요. 37번 콜라 제품이고 코 옆에 이렇게 진하게 바른 다음에 옆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 위에를 더 진하게 바르는 게 맞긴 한데요. 저는 콧볼이 많이 넓은 타입이라서 이렇게 바른 다음에 하이라이트 바르고 코를 세우면서 발라요. 페일 핑크를 발라볼게요. 베이스가 좀 연하게 바르면 이게 페일 핑크가 나거든요, 색깔이. 근데 확실히 22호 컬러에 그런 파운데이션 바르면 페일 핑크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좀 쿨톤이나 이런 분들은 페일 핑크 이 컬러가 조금 올라오거든요. 화이트 코랄 발라볼게요. 요거는 앞탑에 여기 웃을 때 요 탑에만 살짝 바를 거예요. 포비든 핑크. 다음에는
러드샵의 립스틱 예쁜 것도 좀 골라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톤포드의 느낌이 좋고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앞머리 한번 내려볼게요. 오늘은 아이라인 제품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사실 아이라이너는 내 눈 모양과 그리고 눈가에 유분기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디다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리씨가 추천한다고 해서 덜컹 구입하실 게 아니라 매장 가셔서 테스트도 해보시고 직접 한번 발라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아이라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평소 내 눈이 어떻게 생겼고 그리고 어떤 게 나에게 번짐이 심하더라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